오늘 새롭게 편입할 종목은요, 바로 말씀해 이제 주시죠. 5월달 마지막 주입니다. 얼마 안 남았죠? 굳히기 들어가겠습니다. 시장 빠지지 않게, 네. 포트가 빠지지 않게 대형주 LG이노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G이노텍은 예. 이제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? 전면 카메라에 그쵸.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LG이노텍이 반응을 세게 보여줬는데, 그 이슈가 좀 이어나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사실은 이거는 원래 좀 예정이 돼 있던 건데, 원래 내년이었습니다. 원래 23년도부터 들어가지 않겠느냐였는데, 그게 이제 좀 중국 쪽에서 이슈가 좀 터지다 보니까, 중국을 이제 못 믿겠다, 애플이. 그렇다면 이제 한국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LG이노텍이 예상보다 빠르게 22년도부터 들어갈 걸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다면은 2분기가 조금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 3분기 앞두고서 반등을 좀 유지해 줄 걸로 예상되고 있고, 이런 장세에서 LG이노텍이 급락을 하게 되면 그때는 증시가 아마 엄청난 폭락을 보여줄 겁니다.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포트 굳히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LG이노텍 말씀드리겠고요. 그래서 요 종목 말고도 사실 좀 작은 종목이 많지만, 일단은 오늘은 LG이노텍으로 말씀드리면서,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, 해외에서 오늘 좀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, 네. 해외 한 애널리스트가 말을 하기를, 지금 4월부터 6월까지의 애플 수요가 예상보다 견고하고 높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가이던스, 경영진이 제시한 가이던스를 뛰어넘었다. 이렇게 언론 보도가 올라왔기 때문에, 그 지금 우려스러운 애플도 주가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네.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와 전략 말씀드리자면, 매수가는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눌림시에, 그래서 36만 3천 원 매수가, 목표가는 38만 4천 원, 손절가는 34만 7천 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달 이제 굳히기 종목 이가람 매니저가 내놓았습니다. LG 이노텍 이야기 들어봤고요.